안녕하세요. 송우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옥수수를 심었는데 오색 옥수수를 심었습니다. 저쪽 가시는 토종 옥수수 검정을 두 줄 심었고 여기는 오색 옥수수를 두 줄을 심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늦게 심은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수확을 하려고 밭에 왔습니다. 지금 이파를 떼내고 이렇게 보니까 옥수수가 한 포기에 두 개씩 심었기 때문에 두 개씩은 열리기 힘들고 하나씩 이렇게 열려서 지금 수염이 말라가지고 오늘 딸 수 있는 적기가 딱 된 것 같습니다. 뭐 많이 심은 건 아니고 조금밖에 안 심어서 요거 따서 그냥 아는 지인분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. 옥수수, 옥수수 우리 이제 저는 이거 다른 건 많이 심어봤지만 이거는 처음 심어봤더니 수확 시기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옥수수 통도 괜찮고 색도 다섯 가지 색깔이 나서 또 괜찮고 맛도 좋고 굉장히 아삭거리고 단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옥수수가 다 빈틈없이 다 잘 열리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내년에 저희가 이제 모종도 판매를 할 테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사서 심어 보시면 박사잘, 대학잘, 알록이잘, 뭐 검정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오색 옥수수도 한번 심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약도 안 줬고 그냥 심어만 놓고 추비만 한번 줬습니다. 옥수수 농사는 가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다시 옥수수 때는 바닥에다가 비워서 고랑에 깔아 놓으면 또 썩어서 거름이 되니까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뭐 특별하게 약은 안 줘도 벌레가 위에 조금 먹는 거 있고 안 먹는 거 있는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습니다. 파는 거 아니면 집에서 잡수시는 거는 얼마든지 심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오색 옥수수 두 줄 심었는데 그동안에 한두 번 조금 따보니까 이제 오늘이 최고 적기인 것 같아서 오늘 수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옥수수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심으면 잘 따서 드시니까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